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합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연 퇴장하고 곧바로 표결이 진행돼 법안 4개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이유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함께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24시간이 지나면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모략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쟁점 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경제추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의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